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문장 했어. 6 7 문장 할 차례. 오케이. 그래서 마당의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라고 물어보래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뭐 할 것이 나니까 누가 잔디가. 그래서 The grass. The grass will grow. Will grow. 네, grow의 뜻은 자라다. 자라다. 그럼 The grass will grow는 누가다네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 양념시 will. 양념시 will이고요. The grass will grow의 뜻은 잔디가 자랄 것이다. 그렇죠. 잔디가 자랄 것이다. 그럼 잔디가 자랄 것인가요? Will the grass grow? Will the grass grow?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마당에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When will the grass grow? 10. 오케이. 그래서 yard. 네? 자, 마당에라는 말은 어디에 잔디가 자랄 건가요? 마당의 자리가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이거는 무엇이고요? In the. 오케이. 마당에 하고 싶으면 그래서 뭐? In the yard. In the yard라고 해야지 그 마당에가 되겠죠. 어디에? In the yard. In the yard. 그 방 안에? 방이요? 그 방 안에? In the room. 그렇죠. 그렇게 어디를 만들어 줘야죠. 오케이. 그래서 마당의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더 그래스 대신에. 그렇죠. 잔디가 자랄 것입니다 해도 되겠지만 그것이 자랄 것입니다 라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안만기로 봤자가 거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it will grow. It will grow. 아이고요. It will grow. In the spring. 그렇죠. 언제를 만들어줘 이번에 마찬가지. 봄에가 뭐라고요? 그래서 봄에. In the spring. In the spring. 그래서 in the spring은 무슨 뜻이고? 봄에. 봄에란 뜻이고 언제랑 짝을 이루죠. 언제? 봄에. When? In the spring.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는 그것이 자랄 것이니. Will it grow? 그것이 자랄 것이다. It will grow. 누가다 하고 누가니가 보이죠.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It will grow in the spring. 오케이.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누가다? 누가? 그 기술자는 더 인질? Engineer. 아, engineer. N-G. Near the engineer. The engineer should help. 그렇죠. The engineer should help의 뜻은 그 기술자는 도와야만 한다. 그렇죠.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 기술자 이거 가지고 묻는 말 그 기술자는 도와야만 하니 should the engineer help. Should the engineer help? 그렇죠.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합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그럼 기술자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겠죠. 오케이. 남자 기술자든가요? 여자 기술자든가요? 기억이 안 납니까? 여자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기계 고치는 것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She should help. 아이고,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그렇죠. 오케이. 머친. 그녀는 기계 고치는 걸 도와줘야만 합니다. She should
prepare to fix the machine. 오케이. 그럼 fix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네? fix의 뜻이 뭘까요? 고치다. 그렇죠. 고치다죠. 그럼 fix the machine. 아, 그럼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to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있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등 다양한 뜻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 됐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 할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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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What? 아, 진짜 이거를 그 기술자. 어, 깜짝아. 하루 종일 할 건가요? 그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합니까?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도와야만. 지금 묻는 묻지 않는 말부터 머리를 쳐보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묻지 않은 말이 그러면은 다시 차근차근 네 그래서 묻지 않는 말이 더 엔지니어 맞는 이게 should help 맞잖아 그러면.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그러면은요. 응?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그랬더니 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아니 벌써 8분이 지났다니. 계속해서 그 가수는 언제 여기에 도착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다? The singer. The singer. Should arrive. Arrive. Arrive 뜻은 도착하다. The singer should arrive 뜻은 그 가수는 도착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Should the singer arrive? 그렇죠. Should the singer arrive 뜻은 그 가수는 도착해야만 하나요? 그렇죠. 문장 완성.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그렇죠. 가수는 여기 언제 도착해야 됩니까?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가수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죠. 만약에 남자라면 he. When should he arrive here? 여자라면 she. When should she arrive here? 남자 가수든가요? 여자 가수든가요? 남자. 남자 가수였죠? 그래서 맞죠?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는 여기 9시에 도착해야만 한다고 했죠. 역시. 네. He should arrive here. At 9. 그렇지. 그렇습니까?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그래서 묻고 답해볼까요?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hen
shoot the singer arrive here? 그렇지.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When should the singer arrive here? 라고 물어봤더니 He should arrive here. Nine. 그렇죠. He should arrive here at 9. He should arrive here at 9. Very good. 자, 그래서 오늘 아깝게 여섯 문장이네요. 네. 오케이. 다음번에 두 문장 더 해봅시다. 네. 훌륭하게 잘했어요. 지난 시간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Very good. 네.